열린음악회 때문에 네. 들의 수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. 아마 3사 아나운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드레스를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그치, 제가 한 17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800벌? 800벌. 와우. 드레스를 입으려면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드레스가 이제 슬림한 드레스가 많다 보니까 네. 드레스에 몸을 맞춰서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렇지. 자연스럽게 이제 드레스용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죠. 예. 배 안 나오려고 노력 많이 하고. 예, 예. 네, 네. 저희 회사 다닐 때도 저희 부장님이셨잖아요. 예. 근데 점심을 안 드시고 그 시간에 너무 바쁘시니까 업무를 보신 적이 많았어요. 그러면 저희끼리 배 두들기면서 왔다. 부장님 오늘도 안 드셨어. 진짜 연습하자 이러고. 네, 아, 식사도 안 하고? 오. 아니 공연 앞두고는 약간 바로바로 살이 찌니까 조금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. 야, 그렇군요. 네, 네, 네. 아니 그리고 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운동을 하시는 게 있다고요? 특이한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항상 일어서서 뒤꿈치 들면서 긴장된 자세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. 뭐 그렇게 제가 치마를 입어서 막 발차기 이런 건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. 예. 뭐 그냥 스쿼트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스트레칭이 다리 찢기도 하고 뭐 하여튼 온갖 걸 많이 하면서 이제 아 그렇군요. 열량을 소모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. 그릇이 많이 깨질 텐데 그러면 제가 바지였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. 참아 오늘은 좀 참아야겠네요. 아 발차기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그래요 발이 막? 높이 올라가죠 아주. 아 그래요? 네네. 잠깐만요. 치마 입었다고 아무 얘기나 하신 거예요? 사실 얼마 안 올라갔는데? 아니 조금 유연하기는 해요. 저희 바지 가져옵니다 이러면. 네. 치마 입었다고 막말하는데요. 그러니까. 자 문제를 또 풀게요.